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Ancient toilet gives clue to the past 라고 했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토일렛 그 쉐입이 이렇게 되고 구멍도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것 같아 보이죠? 고대의 변기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대이고 어떤 시대의 얘기일까요? Have you ever heard of the biblical figure Hezekiah?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In the Bible, he is considered one of Judah's greatest kings. 자, 성경을 보면요. 유다 시대에 유다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2700 years ago. 2700년 전도 더 넘게, 즉 거의 뭐 3000년 정도 가까운 그 전에 Hezekiah famously banned cult religions. 어떤 이단 종교,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런 종교들을 갖다가 금지를 한 거죠.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이단 종교를 금지한 걸로 유명했는데요. He unified his people through worshiping only Yahweh. 자, 유다 구약에 이제 나오는 거죠. 야훼의 신만을 경배하도록 하는 걸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을 시켰습니다. To symbolize this movement, Hezekiah destroyed the cult altars and smashed the sacred stones according to the Bible.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이 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하나의 종교, 유일 종교로 해서 단합하자라는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런 모든 온갖 이단 종교의 그런 제단 같은 걸 다 파괴를 했고요. 그런 어떤 우상같이 이렇게 세워준 돌들을 그 신성한 돌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부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Traditionally, a toilet was placed at these cult altars to disgrace and dishonor them.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변기라는 거, 화장실은 왠지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고 이렇게 신성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방 정교의 어떤 중간에다가는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정한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변기를 위치를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토일렛이 스스로 갈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passive로 되어 있죠. Toilet was placed. 이 중간에 이렇게 altar, 제단에다가 두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Well, it turns out this classical biblical tale is true.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다의 왕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어떤 풍습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전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으로 아마 드러난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왜요?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요. A limestone toilet at the original cult shrine in Tel Lachish, Israel. 자, 이스라엘의 텔라키시라는 곳에서 이방 신전, 그쵸, 슈라인이라는 건 신당, 산당, 이런 원래에 있던 그 이방 신전에서 정말 석회석으로 만든 변기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 아까 사진 속에서 봤던. The ancient stone toilet was found in one of the shrine's six chambers. 자, 이 고대, 오래전에 있는 그 돌로 된 변기는요,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그 산당, 이방 신당의 그 여섯 개의 방 중에 하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It is shaped like a chair. 우리가 toilet은 딱 앉을 수 있으니까 의자처럼 생겼는데요. 자, 볼일을 보려면 중간에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With a hole in the center.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는 의자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Tests have also shown that the stone toilet has never been used as an actual toilet. 그러면 이거 실제 사용된 변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장을 보니까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 돌에 대한 성분도 분석해보고 막 해봤더니 그 결과가 된 이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돌의 변기는
한 번도 실제적인 변기로서 사용은 된 적이 없는 정말 모형. 여기다가 변기를 두겠어. 이런 이방신전 중간에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일종의 장식품처럼. This leads researchers to believe it was truly a symbolic finding. 자, 이 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아, 정말 그런 게 발견됐구나. 스톤 투올이 발견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모든 학계 연구가들이 아, 이거 정말 상징적인 그런 발견이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Who knew an ancient shrine could prove an old Testament story true? 자, 다른 것도 아닌 이게 이제 임시 변소가 되겠죠. 고대 임시 그런 변기가 그죠? 변소가 구약 시대 얘기가 진짜 이게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증명할 증거가 됐을지 누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Right? 그렇죠. 정말 토일렛을 통해서도 아주 훌륭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된다는 걸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